안녕하세요. 바로 그린입니다. 우리 같이 정원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참작하시라고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드려 볼게요. 이거는 가을에 단풍이 너무 예쁜 화살나무고요. 그라사하고 남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네요. 가을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남천이 가을에 이쁘잖아요. 남천을 참 많이 사용하셨네. 여기는 등나무도 했고 쥐똥나무도 심었고 연도 심었고 시원해 보이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보고 창포, 노란 창포인 것 같고요. 조그만한 실내, 내가 좋아하는 실내. 이건 꼭 심어봐야지. 나도 중간에 남천을 이렇게 많이 심었고 조팝나무도 심었고 금붕어도 있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정원이 엄청 크네요. 여러 편 찍었거든요, 제가. 하나로 다 찍을 수가 없어서 놓아서 찍었답니다. 이렇게 돌쇠 나무도 전부 손질을 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박가사장님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박가사장님들이 도와주시는 정원하고 여자 혼자서 하는 정원하고는 달라요. 박가사장님이 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 없이 정원이 깨끗할 수가 있지요. 이 넓은 데를 여자분이 하시면은 관리가 안 될걸요. 이렇게 구석구석이 분재에서부터 바위솔까지 잔잔한 건 사모님이 하시고 큰일은 박가사장님이 해주시고 덜꽁나무인가요? 귀한 나무, 산딸나무. 산딸나무 피면 엄청 이뻐요. 산딸나무는 꼭 권장하고 싶은 나무.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머나, 어머나, 내가 좋아하는 겹. 겹수국인데, 이게. 떡갈잎수국. 떡갈잎수국.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머머, 너무 이뻐요. 떡갈잎수국. 무늬보리수 나무인데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꽃필때 향이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봄에 와서 한 가지 꺾어다 심자고 그래야지. 이게 엄청 향이 좋대요. 예. 이게 저도 이거 몰라요. 이거 마가목인데 이건 노란 열매인데 노란 마가목이다. 마가목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노란 거. 향이 근데 노란.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거는 말채. 저기. 말채, 말채. 아, 얘가 말채야? 말채 아닌데. 아, 이거 다 말채래요. 얘는 꽁에비 아니, 아니, 아니야. 말채 이거 다 말채. 이 나이네. 자작나무하고 말채를 아니, 이게 노랑 날 이거 노랑 말채. 걔는 풀인데. 저건 빨간 말채. 예. 뽑아야 돼. 그 말채를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심어 가지고 아, 말채 나도 심어 봐야 되겠네. 이쁘네. 피해 줘. 얘는 그리고 이거는 이거 형님이 알아서 가족들 거. 가족들 거. 형님 내서 갖고 온 거예요? 아, 이거 야생이 되던가요? 아, 얼른 잘 되지. 잘 되지. 나 가족들 거 너무 이쁘야. 나 하나 구해 줘라. 색깔이 여기서는 빛에 넘어져 그래서 그랬나고는 우리 색이 성원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귀한 나무를 참 많이 가지고 계셔. 맨날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뭐 있다 구해달라고 하니까 구해줬겠지. 아니, 뽑아내야 돼요. 민들이 해오지. 뽑아내야 돼요. 문이잖아. 이거 아 이건 무늬. 어, 제 무늬. 아, 그러게 난 이상하다. 저게 왜 무늬가 아니야? 난 이게 무늬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또. 다행입니다. 풀은 못 뽑아가지고. 고맙습니다.